당시에 활동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 17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원수가 그들 모두를 낚싯바늘로 낚고 그물로 잡아올립니다. 그들을 끌어올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그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며 그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가 언제까지 그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